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 체리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터 의자가 재밌는지 고나리를 부르는 체리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최근에 걸음마를 뗀 체리 발에는 하얀 양말 위에 샌들을 신겨줬어요. 아직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어색해서 제가 잡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아직은 기는 게 더 쉬워 보이긴 하지만요. 아직은 체리가 너무 작아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큰 애에 태워봤는데요. 그때 남들이 타는 케이블 기구가 재밌어 보이는지 눈을 못 떼는 체리. 체리도 태워주고 싶지만 미안해. 체리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대신 아빠가 타는 거 보고 대리 만족하렴. 시원하게 잘 타지? 엄마도 재미있게 탈 거야. 계속 시선을 못 떼는 체리. 체리도 스릴 넘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걸까? 그래서 대신에 미끄럼 틀에 올라갔는데요. 체리 인생 첫 미끄럼 틀! 무엇보다 출렁거리는 체리 볼살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25년 만에 미끄럼 틀을 다 봤다는 마님도 아이처럼 즐거워했답니다. 사실 이날은 마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로이 여사와 체리가 함께 고양이 카드도 준비하고. 뭘 받았어요? 나비. 누구한테 써요? 로이 여사님. 그리고 체리. 체리. 예. 종은 가꾸기에 푹 빠진 마님은 종은 장식물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어느 쪽 화단에 설치할지 고민하다가 probably the new ones. That one. This here. I'll get. Here, I'll take her. I'll bend down and help her stick in the ground. How about the one on the end? One on the corner, I guess. Is that where you want it? 체리가 여기 꺾고 싶은 거지? 아빠가 대신 도와줄게. Like it? Ooh, butterfly. 보면 안 돼, 체리야. Mommy's birthday. Birthday. 나비. Say 나비. 하나, 둘, 셋. 그래, 나비. 노력했어요, 나비. 왠지 더 화사해 보이는 마님의 화단. 오늘도 체리 뒤에서 보디가드 임무 중인 왕자는 마님의 시원한 성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간지러운 건지 아니면 시원한 건지 이럴 때 보면 듬직하던 왕자도 한순간에 작은 강아지처럼 보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럭셔리한 여행은 어렵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저희에게 너무 소중하답니다. 그 와중에 가까이 다가와서 기어코리는 암탉도 귀엽고 마른 잔디가 묻은 체리의 뒤꿈치도 엉덩이도 모두 귀엽답니다. 다음날 오후 마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에 저는 잔디밭 관리를 합니다. 여기 괜찮아? 알아서 할게요. 네, 사장님. 체리 사장님. 이런 모습은 제가 봐도 영락없는 마당새 같은데요. 체리도 아빠처럼 마당새가 되고 싶어 갈 길에 관심을 됐어. 보이는 체리. 만져봐. 만져봐. 아빠 대신 체리 해줄 거야. 고맙습니다. 착하다. 생각 있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차고. 봐봐. 이렇게 한 거 해봐.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오, 잘했어. 그래, 야. 체리가 도와주니까 왠지 저도 힘이 많이 나는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체리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마구 파헤치고 가버리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젯밤에는 두더지나 돼지가 마구 파헤치고 가나 본데요. 구멍이 한두 군데 난 것이 아니라서 속상하던 차 왕자가 다가와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더니 앞들 잔디밭에 코를 박고 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들으셨나요? 왕자가 끙끙거릴 때 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자 입술이 펄럭거리면서 탁탁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코로만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코로들이 마신 숨을 입으로 보낸 뒤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마 코와 입모드를 사용해서 냄새를 더 자세히 분석하는 진돗개들의 특별한 방법인 걸까요? 그러더니 왕자는 낙엽 더미 속에서 뭘 발견했는지 부동 자세로 서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고리를 든 채로 서 있는 모습은 확실히 사냥물을 발견했다는 뜻인데요. 고기를 갸웃, 갸웃, 또 갸웃. 저렇게 갸웃거리는 것을 영어로는 tilting이라고 해요. 왕자 is tilting his head. 살금살금 움직임이 마치 고양이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목표물을 바라보던 왕자. 그때 펄쩍 뛰어오른 왕자의 모습. 저것은 파운싱이라고 하는데 요거 사냥할 때 쓰는 특유의 자세입니다. 진돗개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가 야생 여우처럼 행동하는 것은 완전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진돗개는 야생 동물에 가깝다는데 그게 사실이긴 하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사냥물을 놓친 듯한데요. 하긴 밤에 돌아다니다가 낮에는 땅속에 숨어버리는 녀석들일 텐데 진돗개들도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괜찮아 얘들아, 울타리 밖에서 산책이나 하자.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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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문이 열려도 명령이 떨어져야 뛰어나오는 녀석들. 야생성이 살아있는 녀석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명령에 충실하게 잘 따라주는 게 새삼도 신기하고 고맙기도 한데요. 마님과 평화로운 산책 시간을 즐기려는 중 공주와 왕자는 산책은커녕 마치 탐색 작전 미션이 떨어진 군인들처럼 땅에 코를 열심히 박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 널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요. 저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둘이 마치 팀이 되어서 좀 멀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땅에 코를 박고 냄새를 열심히 맡는데요. 땅 속에 숨으면 너희가 아무리 해서도 어떻게 잡겠니? 너무 진지해 보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그냥 저희는 별 생각 없이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주가 영역 표시를 하자 왕자가 딱 그 자리에 자기 냄새로 덮어버리는 장면을 봤고 크게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공주가 오줌 사면 왕자가 무조건 바로 뒤에 있고 공주 끝나면 왕자도 똑같은 자리에 가서 오줌을 사요. 왜 그럴까요? 무슨 적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 카메라를 보고 말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공주 뭔데? 공주야 뭘 잡았어? 뭔데? 놀라서 공주에게 달려갔는데 어떤 동물이 물려있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공주야 뭔데? 왕자! 야! 됐어! 아! 뭔데? 몰라! 쥐 같기도 하고 도둑인가? 갑자기 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동물을 잡은 걸까요? 공주가 잡은 동물이 뭔지 몰랐어 검색해봤는데요. 볼입니다. 색깔 다 똑같아요. 볼. 예상대로 들쥐였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파헤치고 땅을 파헤치기도 하고 여기서는 잔디에 구멍을 내기도 하지요. 놀라운 건 땅속에 살고 땅굴을 파서 이동하는 돌쥐를 공주가 어떻게 감지하고 잡아내는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테리어 종류의 개가 쥐나 두더지를 잘 잡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돗개 능력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뿌듯해 보이는 공주. 놀란 지 뒤에서 사냥물을 자꾸 바라보는데요. 물론 칭찬을 해줬어요. 하지만 돌쥐에 병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건들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막 코에 가서 바로 그 도이치를 찾아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야생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체리를 특히 그 뱀 사건 이후로 체리를 더 열심히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마당에 나올 때마다 바로 막 사냥 모드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왕자랑 공주 이렇게 열심히 막 체리 지켜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앞으로도 체리는 항상 안전할 것 같아요. 이 진돗개들 덕분에. 네, 아무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으시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지난 영상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소개했잖아요. 다들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집에 갈 방법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뉴욕, 산프란시스코, LA, 시애틀로 간다면 꼭 이동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표현, 갸웃거리다. Tilt one's head. 살짝 기우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뭐 트라이퍼드 있는 카메라도 틸트 할 수 있습니다. 왕자 tilted his head several times. 왕자 tilted his head several times. My dog tilts his head when I talk to him. My dog tilts his head when I talk to him. Cherry tilts her head when she wants something. Cherry tilts her head when she wants something. Why are you tilting your head like that? Why are you tilting your head like that? 쥬리야, 먹지마, 먹지마, 아아, 먹지마. 그래, 먹지마, 잘했어. 착하네요. 착한 아기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 착한 아기지? 착해? 착하지, 너. 그래. 아기 체리, 착한 아기입니다.